안녕하세요, 민키 씨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진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짧고 귀여운 에코퍼 자켓이 사고 싶어가지고 콧구멍이 드릉드릉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민키 씨가 열심히 손품 팔아가지고 숏한 에코퍼 자켓 10가지를 딱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살 거라서 추리고 추렸는데도 워낙 손품을 많이 팔기도 했고 양보가 안 되더라고. 우리 민뚜루 여러분들 취향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줄이고 줄여서 딱 10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사고 싶은데 요게 없으니까 딱 하나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민뚜루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겨울에 아우터 딱 하나만 사실 거라면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러 가볼까요? 민키씨가 잘하려니까. 자, 일단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앞서서 제가 이 10가지를 선정한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격이 30만원이 넘지 않을 것. 아무래도 에코퍼다 보니까 100% 폴리에스터가 많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가격대는 30만원 이하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좀 만들었고요. 안 그러면 또 우리 한없이 그냥 막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번다고. 그래서 30만원으로 이렇게 딱 마지노선을 정해놨고, 두 번째는 절대 싸 보이지 않을 것. 가격은 저렴하지만 퀄리티는 싸 보이지 않아야 된다. 어쨌든 랜선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좀 리뷰들을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옷들이랑 잘 어울리나? 요게 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디자인 조건인데 컬러는 그렇게 제한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 위주로 좀 고르기는 했는데, 제가 딱 이 옷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코디들이 그냥 팍 떠오르는 그런 옷인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골랐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바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본 브랜드가 바로 모한이라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이 토글 모양이 요즘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시면은 뽀글뽀글한 양털 느낌의 에코펄에 이렇게 색깔도 브라운도 있고 아이보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캐주얼한 데일리 룩으로 후뚜루마뚜루 입을 법한 그거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블랙으로 가죽 테이핑 처리된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격이 237,150원. W 컨셉에서 제가 본 건데 가격대도 20만원대라서 제가 정해놓은 그 가격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퀄리티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는 뽀글이 퀄리티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뭉쳐져 있는 게 좀 저렴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는데, 요거는 에코퍼 느낌도 나름 되게 부들부들하고 괜찮아 보여서 제가 일단 후보에 올려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또 사람들 후기를 또 살짝 봐야 되잖아요. 예상한 것보다 실물이 예쁩니다. 몽글몽글 사진 그대로 예쁩니다. 생각보다 두툼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후보에 올려두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옷은 아수라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요것도 239,200원. 어쨌든 가격도 제가 정해놓은 그 가격 안에 들어옵니다. 약간 라이트한 카키 색깔이에요. 기본 컬러로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냥 기본 아이보리 베이지의 그런 컬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털 퀄리티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진짜 이 에코퍼는 100% 폴리로 만든 거지만 퀄리티가 정말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옷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원단을 좀 보러 다니면 이 에코퍼는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잘못 고르면 막 털이 뭉치거나 반짝반짝 털이 아주 그냥 싸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리얼퍼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고급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두었던 그 조건, 절대 싸 보이지 않을 것, 그거에서 이거는 정말 훌륭하게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컬러도 너무 이쁘고. 근데 이거는 이 털 퀄리티는 좋은데 살짝 이 토글 있죠? 이 토글 장식이 진짜 퀄리티가 아쉬운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찾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퍼에 이 밧줄로 된 이 나무 밝은 색깔의 토글이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은 있기는 있죠. 근데 이게 리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보려고 했더니 컬러가 엄청 예쁩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털 빠지면 맨 처음에 걸칠 때 털이 날리긴 했는데 손으로 잡아보면 빠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도. 이 고객님이 찍은 사진이 이 털 컬러를 더 잘 보여주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메이비베이비에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자체 제작 쇼핑몰 치고 옷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 게 이게 디어리스트 자체 제작 상품인데 몰리라는 아우터고 가격은 199,000원이에요. 근데 디자인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한 그 브랜드랑 디자인 좀 비슷해요. 토글이 있고 겉에 이렇게 테이핑 처리가 돼 있고, 근데 이거는 같은 컬러로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옷입니다. 보시면 털 퀄리티가 이래요. 털 퀄리티는 모한이 조금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제가 싫어하는 약간 동글동글 뭉쳐진 그런 느낌의 뽀글이 퀄리티라서 오한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것도 테이핑 없이 전체적으로 아이보리의 그런 토글 쇼 자켓 느낌이라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서 갖고 온 거고, 왜 아까 그 오한의 테이핑 처리된 거는 그 블랙 포인트 때문에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아이보리라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무드에도 코디에도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격도 이게 조금 더 저렴하니까 두 가지 스타일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또 털 퀄리티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컬러가 브라운하고 아이보리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고객이 입은 이 사진을 보니까 뭔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 그쵸? 털 퀄리티 괜찮아 보인다. 카멜 컬러도 있네요. 근데 카멜 컬러는 겉에 된 이 파이핑 처리가 조금 더 밝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캐주얼하게도 입고 약간 여성스럽게도 입을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메이비 베이비에서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자체 제작 쇼핑몰 라룸에서 한번 봤는데요. 너무 이쁘죠? 찢었다. 너무 이쁩니다. 약간 이렇게 후드 달려있고 이런 무스탕 저는 사실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되게 디자인이 소장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조건에 되게 충족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가격이 23만 5천원이니까 30만 원에 들어오고, 두 번째, 디자인이 싸 보이지가 않아요. 희소성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괜찮아 보이고, 세 번째, 제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브라운하고 카키 두 가지 컬러인 것 같은데, 근데 기장이 살짝 크롭해서 완전 현겨울에는 엉덩이 쪽이 살짝 시릴 수는 있겠네요. 제가 이런 크롭한 기장에 이런 에코퍼 자켓을 찾고 있는 거라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버시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리버시블 된 이 털 느낌은 살짝 만져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동글동글 된 게 살짝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털이 너무 하얗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런 옷은 조금 이렇게 빈티지한 감성으로 털 컬러도 살짝 이렇게 그레이끼 나게 하는 게 좀 딱 어울린다 생각하는데, 이 옷이 정말 딱 이걸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옆모습도 너무 이쁘다. 그냥 좀 하얀 색깔로 이렇게 뽀글이로 입고 싶은 날엔 이런 식으로 입고, 또 무스탕으로 입고 싶을 땐 이렇게 겉으로 입고. 이거 소재를 한번 봐야겠는데? 겉감 폴리 100이고 안감 폴리 90에 울 10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털 부분은 울이 10% 정도 혼방이 돼 있긴 돼 있어요. 100% 에코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라룸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안 가볼 수가 없죠. 자라로 갔습니다. 자라에는 이런 에코퍼 무스탕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에코퍼 자켓도 많고,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 더블 페이스 점퍼 요 아이였는데, 뭔가 기장도 숏하고 여기 이렇게 크게 세일러 카라처럼 내려오는 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다 닫으면 요런 느낌. 기장이 좀 숏해가지고 요것도 입으면 좀 살짝 엉덩이가 시릴 것 같은데, 이것도 이쁩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무래도 스파 브랜드니까 가격대도 14만 9천원이에요. 이것도 너무 이쁜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약간 지금 이거 뒤에서도 보이는데 이 스웨이드를 표현한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인위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워싱된 느낌이랄까, 스웨이드의 해진 느낌을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인위적이에요. 살짝 고민되네 요거는. 근데 가격 가격대가 14만 9천원이고 이렇게 입었을 때 긴 내려오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10만원대에 디자인만 보고 골랐을 때는 이것도 괜찮다. 다음 본 거는 망고인데요. 예쁜 시어링 자켓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거는 페어링 시어링 안감 재킷 요건데, 가격도 19만 9천원이에요. 근데 가죽 부분이 살짝 맨들맨들해서 약간 갯쩍갯쩍 느낌이 물씬 나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 그 자라 거 이렇게 인위적으로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얘가 좀 나은 것 같아. 가격대가 비슷비슷하다면. 그리고 오히려 여기 목 부분에 있는 이 시어링 양털 느낌 있죠? 이게 훌륭해. 뽀글뽀글뽀글 그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여기는 정말 양털 시어링 된 것처럼 되게 매끈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겉에 이 부분은 살짝 잉스럽기는 한데 요 양털 부분이 너무 괜찮아서 퀄리티는 훨씬 괜찮아 보이는. 짠냥. 그리고 기장도 이거는 완전 그냥 크롭숏이 아니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들고, 약간 클래식하게 떨어지는 카라 모양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망고에서 요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망고에도 진짜 이런 시어링 자켓이나 무스탕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장별로도 좀 많이 있고 컬러도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것도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민키시 픽은 요거였다.
그리고 망고에서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있었는데 퍼 이펙트 코트예요. 이거는 무스탕 느낌의 그런 자켓은 아닌데 진짜 퍼 자켓이에요. 그냥 에코퍼 자켓인데 이 퍼 느낌이 너무 리얼하고 괜찮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컬러도 약간 오묘한 그런 에크루와 베이지 사이에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가진 그런 기본 컬러의 옷들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되게 고급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장이 살짝 더 짧았으면 좀 더 편하고 캐주얼하게도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장이 완전 살짝 이렇게 엉덩이까지 훅 덮는 하프 기장이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가격대가 199,000원이에요 이것도 199,000원을 다 맞췄나봐요. 어쨌든 이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털 퀄리티가 너무 괜찮았고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청바지나 슬랙스 같은 것도 이쁠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모델이 입은 것처럼 약간 미니스커트? 그런 거에도 연말이나 파티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좀 후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퍼코트 중에서는 이게 좀 상당히 마음에 든다. 가격대도 그렇고. 다음 소개시켜드릴 곳은 더 아웃넷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소개를 시켜드리네요. 더 아웃넷이 네타포르테라고 하는 해외 브랜드, 명품 브랜드 편집샵이 있는데 이 온라인 샵에서 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더 아웃넷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이제 아울렛 제품들만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해외 브랜드들 한철 지났다고 해서 완전 막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네타포르테에서 해외 브랜드들 신상 보는 것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더 아웃넷에 와 있는 요 아울렛 제품들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드디어 우리 밍뚜루 여러분들한테 요 아웃넷을 소개시켜드리게 되네요. 사실 요건 진짜 애끼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요 아웃넷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본 거는 자크예요. 자크라고 있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JAKKE 하고 점 요건데 되게 퍼가 엄청 부들부들해 보여. 그쵸?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에코퍼 느낌하고는 또 확 다른 이거 보세요. 완전 그 토끼털 느낌의 완전 보드라운 그런 에코퍼인데 여기 자크라는 브랜드가 이런 약간 에코퍼를 잘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들어가 보면 이런 에코퍼 관련된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저도 지금 이 카키 색깔이 아웃넷에 나와 있는데 154달러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환율로 한 20만원대일 것 같거든요. 사이즈도 UK8이면 제 사이즈가 딱 남아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카키 색깔이라서 어떻게 보면 살짝 퍼치고는 완전 무난한 컬러는 아닌데 제가 기본 컬러로 잘 소화할 수 있는 컬러라서 이것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까 그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도 그랬고 좀 퀄리티가 있는 라룸의 그 무스탕도 그렇고 다 20만원대였잖아요. 그것도 20만원대에 약간 퀄리티 좋은 해외 브랜드?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마음이 좀 가더라고. 그리고 완전 숏 기장은 아니고 살짝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어서 보온성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엉덩이를 살짝 덮는 이런 좀 긴 하프 기장은 영한 맛은 좀 떨어져. 더 길어지면 복부인 같은 느낌이 확 나는데 이런 하프 기장까지가 진짜 마지노선.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보여드릴 거는 언리얼퍼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그냥 브랜드 이름 자체가 언리얼퍼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에코퍼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양털 같죠? 언리얼퍼 같지가 않고 리얼퍼 같아요. 이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컬러도 지금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아이보리도 있고 그리고 완전 머스타드 컬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고른 샌드 컬러가 진짜 양털 같아. 그쵸? 그리고 베이지 컬러가 베이스니까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잘 입는 컬러들하고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아이템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151달러면은 이것도 진짜 20만원 초반대? 관세 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지금 70% 세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대가 거의 10만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 이거 진짜 클래식한 아이템 좀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무난한 에코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눈여겨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웃넷이 제품의 수량이 막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울렛 상품이다 보니까 품절되면 또 들어오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마음에 들 때 구입을 또 해야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제품은 언리얼퍼의 자켓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민키씨가 고른 에코퍼 숏자켓 함께 보셨는데요. 아 진짜 몰라 나 여기서 어떻게 골라. 아니 이거 진짜 10개 추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를 구입을 딱 해서 에코퍼 자켓 또 예쁘게 코디하는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윙키 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